이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여수시가 농민들의 가장 큰 전국 행사인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제15회 한국농업인 전국대회가 내년 8월 여수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 신청서를 냈으며 1차 심사에서 인근 광양시를 제치고 여수가 전남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개최지는 다음 달 1일 경합 중인 구미시와의 심사단 현장 실사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전국 농업경영인들과 관계자 등 3만 명이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가장 큰 행사로 2년마다 자치단체를 돌며 열리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 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태입니다. 고심 끝에 자치단체들이 미뤄왔던 문화체육 행사를 다시 시작하고 주요 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반값 할인에 나섰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정원 매표소. 관광객들로 분별 시간이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푸른 잔디와 여름꽃이 어우러진 정원은 오히려 한적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메르스도 조금 저 진정을 태우고 그래서 가족끼리 왔습니다. 재래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메르스가 주춤해졌지만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그만큼 매출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말도 못하지 안 좋기로. 사람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장사가 반절로 떨어져 버려요. 순천시가 메르스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이용객은 30%, 관광객은 60%나 줄었습니다. 단체 방문이나 숙박이 취소된 관광객도 3,800명이나 됐습니다. 이 같은 경기 침체에 순천시는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반값으로 할인하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매해 이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메르스로 취소 연기됐던 문화공연과 체육행사도 다시 추진됩니다. 그동안에 계획돼 있던 아고라 순천이나 체육행사들이 다 취소되거나 연기됐었습니다. 이제 2주부터 예전 계획대로 좀 추진해서 분위기를 좀 반전해보고자 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 850억 원 가운데 실질적으로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예산도 7, 8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됩니다. 메르스발 경기 침체, 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택시에 대한 방역소독을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6일까지 전남 개인택시 운송조합 여수시 지부에서 시 전역을 운행하는 개인택시 811대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시내버스와 여객선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른 대중교통회사에도 살균 소독제를 배부하고 메르스 감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를 실시합니다. 이번에 융자되는 기금은 메르스 사태로 배정된 400억 원과 하반기 정기융자 배정액 320억 원을 포함해 모두 720억 원 규모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17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대상 업체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업종협회와 시도관광협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광양항 배후부지에서 창출되는 물동량이 당초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항만공사와 광양시가 최근 화물 창출형 기업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물동량 증대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보드 뒤편에 조성된 35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배후부지. 지난 2003년 처음 착공돼 10여 년에 걸쳐 조성된 동측과 서측 배후부지에는 현재 모두 32개 기업이 입주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곳 입주 기업에서 한 해 창출되는 컨테이너 화물은 18만 2천 TEU. 배후부지 첫 조성 당시 물동량 100만 TEU를 기대했던 것에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실적입니다. 항만공사는 입주율 30%에 그치고 있는 서측 배후부지에 화물 창출형 기업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타겟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성과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된 물류기업, 해외 지사도 있는 그런 기업체와도 접촉을 하고 있어서 아마 금년 하반기 내에는 저희들 서측 배후단지 기업 유치할 때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광양시도 배후부지 입주 의사를 보인 5개 기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배후부지 활성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다 입주를 하고 나면은 약 460명 정도 고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물동량은 약 한 6만 TU, 그리고 투자 지시 효과는 한 270억 정도 그대로 그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항만공사는 오는 2020년이면 광양항 배후부지에서만 70만 TU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배후부지가 물류 창출형 기업 유치를 통해 컨테이너 로컬 화물 창출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시행하는 융자사업의 불용처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영 의원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는 융자사업 예산의 32%인 2,638억 원을 융자해주지 못하고 불용처리했습니다. 황 의원은 공사 측이 경기 침체와 시중 저금리로 인한 자금 수요 감소를 이유로 들었지만 기획재정부 건의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천 지역 중소형 마트에 유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이 확대 설치됩니다. 순천시는 지역 중소형 마트 20곳에 오는 9월까지 유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유해식품 정보를 차단 시스템이 설치된 마트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계산대에서 상품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게 됩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흥행도 흥행이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랬던 이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응원단이 내려오면 함께 쓰려고 만들었던 카드 섹션 응원 도구입니다. 북한 응원단은 물론 선수단마저 오지 않기로 결론나면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남북 공동 응원단 모집에 나섰던 시민단체는 맥이 빠졌습니다. 실상 이번 응원단 사업은 2015년 유대의 남북 공동 응원단 사업은 총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왔던 저희들 입장에서 좀 안타깝고 아쉽고 좀 유감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북한의 불참 선언으로 유대회 조직위는 난감해졌습니다. 이미 조추첨이 끝난 여자축구와 여자핸드볼의 경기 일정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축구의 경우 북한이 참가하기로 한 예선전 경기가 6게임이나 됩니다. 휘수가 지금 이제 논의 중이고 경기가 시작되기 하루 이틀 전에 각 종목별 기술 총회에서 아마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야는 남북 양국 정부의 대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문제로 참가하지 않는 건 남북 교류와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재고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통로를 차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측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는 북한이 보수단체의 인공기 소각에 항의해 개막 이틀을 남겨두고 불참을 시사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대회에 극적으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독서토론 열차 유라아시아 대장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독서토론 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는데 참가자 선발 방식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김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288km, 세계에서 가장 긴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전남 지역 학생들이 탑승합니다. 전남 독서토론 열차학교 유라아시아 대장정. 학생들은 민족의 발자취와 항일 역사를 배우며 열차에서 독서 토론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전 캠프 과정을 통해서 읽었던 책들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함께 토론도 하고, 또 저희들이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역사의 유적지들을 탐방하고. 사회 배려 대상 학생 7명을 포함해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84명이 15박 16일 일정으로 다음 달 30일 출발합니다. 1인당 경비는 420만 원.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번 사업에 5억 천여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문제는 참가자 선발 방식입니다. 학교별 한 명씩이 참가하는데 마땅한 선발 기준이 없어
대부분 성적 우수자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합기초에 와가지고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희망자 중에서는 이렇게 경합이 붙었을 때는 성적으로 22만여 명의 전남 지역 학생 가운데 0.04%의 학생만을 위해 수억 원의 교육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재정 투자에 맞게 그 많은 혜택들을 다른 아이들이 볼 수 없는 것이냐. 좀 다른 방안을 차지해서 마련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적 우수 학생들의 해외 연수 행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발 방식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24개 컨테이너 터미널을 출입하는 화물차와 운전사에게 RFID, 무선전파 인식칩이 내장된 통합 항만 출입증을 발급하며 광양항에 발급을 위한 출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로 다닌 현행 출입증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고 기존 바코드 방식보다 게이트 정차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르스 여파에도 광양 지역 도서관 이용자가 증가했습니다. 광양시는 메르스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6월 한 달 1일 평균 이용자 수 630여 명으로 지난 5월보다 1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독서 마라톤 등 범시민 독서 캠페인 추진에 따른 결과로 파악된다며 메르스가 진정되는 대로 다양한 독서 지능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서관 이용률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제정한 송수건 시문학상이 올해 첫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오는 9월 말까지 실시하는 송수건 시문학상의 작품 공모는 기성 시인의 경우 시집 한 권, 신인 부부는 시 10편으로 대상 수상자에겐 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입상장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발표되며 시상식은 11월 중에 고흥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고흥 출신인 송수건 시인은 지난 1975년 문학사상 신인상에 당선돼 등단했으며 영랑시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여수 엑스포의 기억과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리마인드 엑스포 페스티벌이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오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박람회장 디지털 갤러리와 엑스포 광장 일대에서 2012 추억의 사진 공모와 전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5일엔 엑스포의 개최 의미를 되새기며 관객과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에 이어 8월 9일까지 매주 주말 국내 유명 길거리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거리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에 5만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내 마을 공동급식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마을 공동급식 대상을 매년 253곳씩 확대해 오는 2018년엔 1,265개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인건비 100만 원과 부식비 100만 원 등 2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시작.